각각 해변은 탈마 씨의 부모님이 제일 가고 싶어 했던 곳이다. 민다나오 섬 서북쪽에 있는 닭각은 필리핀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다. 푸른 산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고운 모래사장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은다. 아, 좋네요. 이곳에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 있어서 탈마 씨는 기분이 좋다. 집에서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엄마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엄마가 아 여기 마린스 낙각이구나 그. 이 마린이요. 제일 신난 건 막내 지후다. 아이고. 바지를 막 벗으니까. 아니 그럼 그냥 벗어. 왜 뭐 사용하고 싶어? 지민아. 너나 할 것 없이 물에 뛰어드는 아이들. 집 앞에 있는 바다와 달리 물이 맑고 깊지 않아서 아이들과 놀기에 좋다. 아, 저 총각 이제 다 벗었나 보네요. 아버지도 처음 가는 휴가가 즐겁다. 서낭마 pernah onna kan lungung nana mo kini lugara manindo manindo pero wala may panahon pagari di kay busy kami sa trabaho pero karon nga nabot sila gikan sa Korea then uban niyo na nalipay kay niya nakabot ri lugara ha siguro ni to dai kaya ito hindi kaya kaya lagi pero kung totoo pero kung sakali panaginip ayaw ko na lang ni Wah, tu. Padahal pun mama baru menggawai di papa. Agbay ay pun agbay gres mai. Kurasi tu, Sri. 행복한 이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다. 팔마 씨가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게 또 한 가지 있다. 오, 성장을 아주 하셨네요. 결혼식에 올 수 없었던 부모님에게 결혼 예복을 입은 모습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다. 계속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이, 기라코. 뭐라고 가겠다, 성가살. 결혼 기다려. 아유, 기라코. 미안함에 눈물만 보이는 아버지. 마음이 편안해졌겠어요. 결혼식 날 부모님은 마닐라까지 갈 차비가 없어 딸의 결혼식 참석을 포기했다. 미친놈께 왔더니 기다란 건데. 팔마 씨는 이렇게라도 부모님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다. 가난 때문에 눈물을 삼켜야 했던 지난날. 저 바다처럼 이제는 부모님의 인생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바래본다. 집으로 돌아온 팔마 씨가 요리를 하느라 분주하다. 한국으로 가기 전에 꼭 부모님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